트릭! 예쁜 척 하면서 사탕을 지금 달라는 건 아니고요. 할로윈의 풍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외국에 가면 할로윈 데이 때 다들 분장하고 정말 트릭 오어 트릭 아이들이 이렇게 다 들고 다니면서 사탕을 받기도 하죠. 사실 할로윈 데이가 너무 상업적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처음 시작됐던 거는 켈트족의 사위인이라는 민족 축제였었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이제 깃들었던 악령들을 쫓아내는 그런 풍습이었는데 그 악령이 진짜 악령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로윈 옷을 입고 귀신 분장을 하고서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천주교에서는 그 다음 날이 성인을 기리는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할로우스 데이라는 말로 해서 할로윈 데이로 이렇게 지금의 시대로 나오게 됐죠. 잭 오랜턴. 얘 이름이 잭 오랜턴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 빵집에서도 만든 이 잭 오랜턴 케이크인데요. 사실 이 잭 오랜턴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구두쇠고 너무너무 못됐어요. 너무 못돼가지고 지옥과 천국에서도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지옥에 왔더니 너 같은 사람은 뭐 지옥에서도 못 받아주겠다 해서 그래서 여기저기 가지도 못한 채로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된 게 바로 잭 오랜턴 귀신이에요. 자, 잭 오랜턴 얘기를 하면서 한 해를 좀 나누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즐기는 그런 형태의 파티가 되면 좋겠는데요.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너무 흥에 겨워서 커스튬 분장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즘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커스튬 중에 하나가 에볼라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사람들의 유니폼, 복장은 우주인 같은 그런 헬멧을 쓰고 온몸을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꽁꽁 싸맸는데 그거를 커스튬으로 입고 나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애국지사 여러분들의 또 분장을 해서 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에 미라, 거미, 마녀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는 좋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혹은 누군가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서 그것을 희화화시키는 것은 자칫 원래의 할로윈 데이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면 좋을 거예요. 조시 선키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할로윈 커스튬이 매해 굉장히 화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6살 때 육종암으로 다리를 잃었어요. 다리 한쪽이 없는 것을 그대로 활용한 자기의 가장 컴플렉스, 그런 고통스러웠던 그런 부분을 재미있게 연출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너그러운 마음, 당당한 마음, 자기 커스튬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저는 오늘 약간 요 정도인데 동대문 시장에서 산 레이스예요. 따랑! 레이스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내가 있는 모자에다가 그냥 싼 이런 모자를 레이어링 하는 거예요. 원단이고 식탁보 같은 것들을 머리에다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연출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겠죠. 음식으로는 친구들하고 집에서 파티할 때에도 비엔나 소세지를 끝을 좀 약간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손톱 모양으로 약간 파주세요. 샌드위치 핫도그 빵 사이에다 낀 채로 케찹을 뿌려주세요. 손가락 핫도그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다양한 파티라던가 축제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장식을 해야 되는지 혹은 장식품이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플라잉 타이거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저는 사실은 외국에다가 거미를 부탁했어요. 하나에 이 왕거미가 10,000원씩 하고 15,000원씩 하는 거를 인편에다 부탁해서 왔더니 어머 어저께 고속버스 터미널 갔더니 다 있네요. 큰 거미, 작은 거미, 블랙 화이트 거미.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양한 그런 소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너무 허접해요. 이거 가까이서 보면 정말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밸런스가 좋게 연출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파리 프라다 컬렉션을 할 거는 아닌 거잖아요. 어디 한번
먹어볼까? 저는 할로윈 데이 때 트위니 토드 영화 역시 팀버튼인 것 같아요. 우물하면서도 괴기스러운 지극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런 팀버튼의 할로윈 데이가 연상될 것 같은 트위니 토드를 보면서 잭 오랜턴 컵케이크하고 또 이게 뭐 신멀로 레드벨벳 케이크를 먹어볼까 봐요.